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 같은 유명한 희곡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한 번의 칭찬으로 2주를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한 조직에 또 한 단체에 최대의 자산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 조직의 그 단체의 분위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그 기업의 분위기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단체를 새롭게 하고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될 습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격려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제일 먼저 바꿔줘야 될 게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볼 때 마찬가지거든요. 서로를 볼 때 단점만 바라보면, 또 단점만 찾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단점만 있는 사람 없거든요.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만 찾으려고 그러면 계속 단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볼 때 장점을 찾아주고 장점을 말해주고 장점을 계속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옆에 앉은 분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못 보셨던 장점이 보이십니까? 예, 한 번만 더 칭찬하시죠. 오늘도 당신을 만나서 살맛이 납니다. 시작. 네, 살맛이 좀 나시죠? 네, 별로 살맛이 없었는데 옆에 분을 보시면서 고백하고 살맛 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살맛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 어디에서나 언제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조직이든지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찾기를 원한다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딱 한 군데.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도 교회는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미국의 10대 설교관에 들어가는 척 스윈돌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엄청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통신호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막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시려고 운전하시던 목사님이 뭔가 다른 생각에 빠지셨는지 깜빡 다른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는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신호가 바뀐 걸 못 봤어요. 해필이면 순간적으로 아차 늦었구나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악셀 밟았으니까 그냥 가야죠.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때 목격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그 교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저질러진 거. 미안한 마음에 모른 척하고 집으로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또 그날 저녁에 그 교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몇 시에 어느 식당으로 좀 나오시죠? 좀 만납시다. 아, 여러분, 그때마다 목사가 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또 걱정이 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좀 주세요. 피할 길을.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 주신다고 하셨는데 피할 길을 주세요. 이건 제가 조미료 뿌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튿날 약속한 식당에 딱 가보니까요, 전화하신 그분만 나와 계신 게 아니고
허다한 정인을 데리고 오셨어요. 또 혹시나 목사님이 딴소리 할까봐 도착해서 먼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안쪽 호주머니에서 준비한 목걸이를 하나 탁 이제 꺼내고 차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걸이에 글씨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 발뺌 하나 안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교인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막 웃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뒤를 딱 돌아서셨어요. 그러니까 등 뒤에도 글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나를 치라. 그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는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네 명의 족장들 중에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야곱의 일생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지금 오늘 21세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참 닮았다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못한 습관이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책임지십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책임지시고 뜻을 이루시고 섭리를 펼쳐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훈련입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대표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야곱이 자신의 아내감으로 라헬을 선택한 거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인받아 보지 않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이 문제 때문에 무려 14년 동안이나 고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배우자를 만나는 사건과 야곱이 배우자를 만나는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삭이 자신의 배우자 구할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순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됩니다. 더 은혜가 되는 건 엘리에셀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삭이요? 창세기 24장 63절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그 40세 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도 들에 나가서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대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삭 같은 열매를 맺을 텐데 내가 서두르니까 이스마엘이 된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잔머리를 믿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도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일명 자기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어디서 첫 번째로 깨어지냐 하면 바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언제쯤 변할까?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 나와도 안 되고 언제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그렇게 변화가 없던 사람도 자신보다 더한 사람 만나면 깨닫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임자 만나면 박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보다 더 지독한 사람 만나면 변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형과 아버지를 단숨에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한 사람 아닙니까? 속이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도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 라반이 마음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신사적이었어요.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아마 야곱은 또다시 예전에 자기 모습이 발동해서 사기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고단수예요. 그래서 잔머리 굴리는 데 사기 치는 데는 갓파더에 거의 대부격입니다. 야곱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 만났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진짜 나의 모습이 뭘까?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마주칠 때 우리의 신앙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바울도 로마서 7장을 통해 고백하고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내 안에 계속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소유,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사 중이라는 말을 이렇게 소개하대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마에 세 글자가 항상 쓰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글자요? 공사 중. 제가 오늘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왔거든요. 보니까 공사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공사 현장을 지나가실 때 먼지 날리고 흙먼지 날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공사 현장이구나, 공사 중이구나. 근데 그 공사 현장에 보면 항상, 요즘 모르겠지만 써붙여놨잖아요.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소장 100,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장 소장은 다 100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이마짝에 공사 중, 그 말 무슨 말이죠? 아, 아직까지 함께 자라가는 존재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부족함이 있구나, 실수가 있구나, 허물이 있구나,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내 모습은 왜 이럴까? 진짜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밤낮 고민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배 빠져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성경 말씀 봐야 된다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행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경마 부정 때문에 말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기사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마 조련사들은 그 당일날 시합 때 어떤 말이 1등할지를 다 안대요. 방법은 일주일 전에 1등할 말에게 먹이를 더 준대요. 흰말이 1등하길 원하면 흰말에게 좋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합날 반드시 흰말이 1등한대요. 다시 그 다음 시합 때 검은말이 1등하길 원하면 검은 말에게만 좋은 먹이 주는 거야. 다른 말들은 별로 좋은 먹이 주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검은 말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영과 육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쪽이 이기냐 하면 잘 먹는 쪽이 이겨요. 잘 먹여주는 쪽이 이겨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당연히 우리는 육의 지배하는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 최우선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고 하루를 마감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영의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영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육의 법칙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의 법칙을 깨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늘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그냥 못 날죠. 근데 어떻게 납니까? 비행기를 타면 날 수 있잖아요. 비행기가 하늘 날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도 하늘을 알 수 없는데 수천 톤의 고철 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는 끌어잡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중력이죠, 중력.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날고 싶지만 중력 때문에 못 납니다. 그런데 항공 역학 법칙을 보면 양력이란 게 있대요, 양력. 그 엄청난 수천 톤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중력을 이기는 양력이 작동하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 이유는 중력이 없어져서 나는 게 아니에요. 중력보다 더 강한 양력이 있으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죄의 법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해요. 죄의 법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작동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법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의 법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승리하도록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영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의 낯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과 아버지의 낯을 피해 혈혈단신 고독한 여행을 합니다. 베델이란 곳에서 잠자리도 별로 시원찮아요. 돌베개하고 그냥 누워 잡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을 지금 축복하시거든요.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발동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호통치신 하나님. 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사냐? 어떻게 그런 지저분한 삶을 사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막 이렇게 호통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지은 거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한 이후에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했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자유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게 아니고 축복하세요, 오히려. 근데 재밌는 건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축복 이후에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카고를 부흥시켰던 D.L. 무디도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를 비롯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맨 먼저 찾아가 사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냥 축복하는 거야, 계속. 그랬더니 그 망가진 사람들이요, 그 축복을 듣고는 그게 합당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요, 감격해 하십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감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감동하신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표정은 전혀 아니신 것 같은 표정.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감동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감격하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감격하세요. 감동하세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격하시는 거예요. 저도 집에 딸이 둘이 있거든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며칠 못 갔지만. 근데 얘들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계속 뭐 울면 기저귀 갈아줘야지, 울면 또 뭐 밥 줘야, 우유 줘야지, 계속 밤에 잠도 못 자고. 저희 집 둘째는 밤새도록 울고 울고 우유도 안 먹고.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 막, 그땐 차도 없으니까 그냥 택시 잡아서 갔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번 가슴 쓸어내리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 보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실 때 이런 과정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얘들이 저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맨날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우유 줘야 되고 병원 데려가야 되고. 그런데요, 얘들을 보는데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이들보다 똑똑한 애들 옆집에도 많거든요. 공부 잘한 애도 많고요. 지난번에 이야기 잘못했다가 저희 아이들이 상처받았는데, 인물도 훨씬 좋은 애들도 많아요. 수재들도 훨씬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 볼 때 감동이 안 됩니다. 감격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아이들만 보면 그냥 측은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뭔가 속에서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격과 감동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범죄하고 도망하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하나님은 지금 범죄하고 도망가는, 외삼촌 집을 향해 도망가는 야곱을 향해 찾아오셔서 축복하십니다. 만약 오늘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처음부터 축복받고 그 축복에 해당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신약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선언하시잖아요. 내일 아침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 치잖아요. 베드로의 특기가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큰 소리 쳐놓고 시작하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그것도 세 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보시면 재밌거든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뭔가 이 감독이 레디고 이렇게 사인하듯이 그저 이게 착착착 돌아가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세 번 딱 부인하니까 닭이 딱 울어요. 아마 하나님 외부에 놓으신 닭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닭이 딱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죠. 통곡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실망하고 물고기 잡으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똑같죠? 범죄하고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수님 모습 상상해 볼 수 있죠? 야, 네가 수제자냐? 내가 분명히 세 번 부인한다 했지. 근데 너 뭐라 그랬니?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래, 꼴 좋다, 잘한다. 에이, 넌 이제부터 내 제자 하지 말아라. 닭 울 땐 너 뭐가 생각나디? 앞으로 너 평생 닭고기 금지다, 이제. KFC 가지 말아라.
닭백숙은 더 먹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어요. 세 번.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실수하고 허점 많았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서로 옆에 분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서로 인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가 믿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 풍성해질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있는데요, 쓰레기통이 없대요. 쓰레기통.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레기 같은 인생도 재활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은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는 그 감동함으로 다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는 남대문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80 갖고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80은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나이 80 정도 되시면요, 아직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고요, 식판 나르셔야 되고요, 열심히. 그래서 한 85세 정도 넘어가시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어른 대접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90 정도 넘으셔야 그때부터 이제 아 진짜 연세가 드셨구나, 어른이시구나. 저희 교회 95세, 96세, 근데 주일날요 버스 타고 교회를 오세요. 그 계단 다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교회 오세요. 제가 자랑하는 어떤 권사님은, 제가 일명 유관순 할머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눈이 안 보이세요. 1m 앞이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계단을 다 걸어 올라가시는데 계단 수를 다 헤아리세요. 내가 지금 왼쪽에 몇 계단을 몇 개 올라가서 어떻게 가면 어느 쪽으로 가서 본당은 몇 계단 몇 계단 몇 계단 이렇게 다 올라가세요. 그런 이분이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눈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딸한테 그 금은방에 가면 왜 이렇게 하는 돋보기 있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끼고 보는 특수 돋보기. 그걸 구입해달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경을 한자 한자 읽으시는 거예요. 시계 고치는 그 돋보기. 그거로 성경을 한자 한자 읽으셔서 성경을 1도 가셨어요. 1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역시 신촌교회는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세요. 나이 95세에 글자 한자 한자 볼 수 있는 겨우 그 돋보기 가지고 성경 1독했다 해도 안 놀리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수준이 있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어른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충 물어봤거든요. 어떤 찬송가가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만 어른들이 꼽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신촌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37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455장이거든요 오늘 제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의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은 우리 인생에 근심이 있을 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근심을 없애주신다, 그런 고백도 되고, 더 나아가서 비록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것도 종갓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 제가 예수님 믿고 신학대학원 가는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다 이야기 드릴 순 없고, 제가 광로로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일입니다. 늘 제 안에 그치지 않는 근심, 눌림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우리 집도 언제쯤 가정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 가정도 복음화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날이 올까요? 그렇게 늘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아마 장로의 신학대학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언덕에 올라갔거든요. 끊임없이 언덕이 끝까지 올라가는 언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여전히 제 안에 가정 복음화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눌려서 언덕을 터벅터벅터벅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귀에 무한반복으로 계속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무한반복으로 계속 찬송가가 들리는데 바로 이 찬송입니다. 한 소절이 무한반복으로 계속 나와요.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제가 그날 기도탑 올라가서 얼마나 회개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아 맞다, 맞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지? 왜 걱정하고 있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깊은 곳에 저를 감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론적으로 지금은 저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된 지 벌써 20년도 더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 예수 잘 믿는 신앙의 가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환경, 사건, 어떤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라고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이 고백이 우리 가슴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세 가지 고백으로 산다고 합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는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뭐죠? 에벤 에셀의 하나님. 현재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을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